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뭐 뇌의 능력이 죽을 때까지 뭐 이렇게 그 손상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치매에 걸리지 않는 이상 말이죠. 예,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뭐 20살 넘으면 퇴화되기 시작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좀 알아보려고 기사를 여러 또 찾고 자료도 찾다가 여기 지금 한겨레 미래과학 기사에 좀 이렇게 좀 과학자들이 조사해 놓은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려 가져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그 45살 정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뇌가 점점 좀그뇌 능력이 쇠퇴해 간다 이러한 결과였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사람의 일생은 생장성세의 곡선 그래프를 그려나가는 과정이다. 그렇죠? 시기가 다를 뿐 어느 순간 정점을 찍고 쇠락해가는 패턴은 신체 능력이나 정신 능력이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보통 키 같은 거는 뭐 남자는 뭐 24살까지 크기도 한다고 그러지만 보통 20살 전후로 그렇죠? 여성 그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그렇죠? 다 그렇죠? 정점을 찍죠. 네. 골밀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골밀도도 이렇게 딱 정점을 찍고 점점점 쇠퇴해 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특히 여성들이 그 골밀도의 그 뭐라 그럴까 그 손상률이라고 해야 되나? 그좀 밀도가 낮아지는 그런 속도가 빠르다고 하니까 여성분들께서는 칼슘 많이 섭취하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물리적 힘을 쓰는 근육은 25세 정도로, 난 골밀도는 30세 전후를 정점으로 이후 하락 곡선을 그린다. 그래서 매일매일 다양하고 복잡한 정보를 시시각각 처리해야 하는 우리의 뇌 인지 능력, 그런 건 어떨까? 여기서 프랑스, 파리, 이공과, 네, 대학교, 그다음에 독일, 네덜란드, 이런 공동 연구진이 체스 선수들의 경기력을 모델로 해서 사람의 일생에 걸친 인지 능력 변화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11월 3일 발행된 미국 국립과학원 회고에 발표했다. 약간 인지 능력 중에서 가장 논리적인 부분, 뭐 이런 쪽을, 그죠? 대상으로 했나 봅니다. 그래서 연구진이 내린 결론은 사람의 인지 능력은 35세에 정점을 찍고 이후 상당 기간 최고 수준을 유지하다가 45세 이후에 서서히 감소한다. 45세를 기점으로. 그래도 다른 그것에 비해서는 꽤 오래 유지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45세 이후라니까. 그런데 이때 보면은요, 과학자들이잖아요. 과학자들. 자연과학자들 보면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30세 이전에 대부분 훌륭한 업적을, 그죠? 이렇게 이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예술 같은 경우에는, 분야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음악 같은 경우에는 꽤 일찍부터도 두각을 나타내는데, 문학 같은 거는 조금 늦게도, 그죠? 두각을 나타내거나 하는 경우가 많죠. 그쵸? 그러니까 경험이 중요한 분야니까, 문학은 아무래도, 그죠? 언어를 다루다 보니까, 그죠? 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복잡하니까 인지 능력이라는 것도 복잡하고, 그리고 어떤 것이, 왜 감정적 부분 이런 것들, 그런 거는 굉장히 오래 가겠죠, 그죠, 여러분? 근데, 진짜 논리적인 사고력 이런 거는 서서히 감소한다라고 하는 게좀 납득이 저도 되긴 하는데요, 그죠? 그건 납득이 됩니다. 1890년도부터 2014년까지 125년간 열린 24,000회의 프로체스 경기 내용을 분석을 했대요. 그래서, 기존 결과들에 따르면 정보 처리 속도, 기억력, 시각화, 추론 등과 관련된 능력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떨어지는 반면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일은 50세 넘어서까지도 좋아진다. 전문가들의 경우엔 특히 연습과 훈련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에 어떤 일의 성과를 결정하는 데는 지능과 연습이 함께 어우러져서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 인지 능력의 변화 양상을 사람의 일생에 걸쳐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대상으로 왜 하필이면 체스를 했을까? 연구진은 몇 가지 이유를 꼽았다. 우선 체스는 지각과 기억, 문제 해결 능력이 모두 동원되는 복합적 인지 과정이다. 둘째는 체스를 잘하려면 타고난 지능뿐만 아니라 훈련과 경험도 필요하다. 아, 경험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구나. 아. 생각보다 그렇죠. 이 체스 자체가 복잡한 인지 과정이네요, 그죠? 셋째는 체스 기록은 개인의 실력을 측정하는 더 필요하고 정확하고 객관적 자료를 제공한다. 그다음에 선수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대회에 참가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누적 성적을 분석하면 연령에 따른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좋은 그거네. 그러니까 체스가 잘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게임이 그죠? 그래서
좀 뭐라 그러지? 분석 대상을 삼기 좋았다는 이야기죠, 그죠? 나중에 우리나라에서도 바둑 같은 걸로 하면 대상으로 해도 괜찮겠는데요? 근데 보시면 이게 지금 45세를 기점으로, 그렇죠? 이렇게 지금 쭉 내려가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런가 보죠? 자, 그래서 여기 이게 나와 있네. 그러니까 정보 처리 속도, 기억력, 시각화, 추론 이건 이렇게 쭉 그럼 45절 기점으로 떨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뭐지?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일을 이렇게 가도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뜻인가 봐요, 그죠? 그래요. 분석 결과, 체스, 어쨌든 체스를 그렇게 해가지고 분석 대상으로 해서 분석한 결과, 체스 선수들의 실력은 일생에 걸쳐서 혹 모양의 패턴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대부분의 선수들은 실력이 20세 초반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뒤 답보 상태를 보이다가 35세 무렵 정점을 찍고 대략 10년간 최고 수준을 유지한 다음에 45회세 이후 서서히 저하된다. 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연구진은 125년간 치러진 체스 토너먼트 경기에서 각각의 선수들이 둔 160만 개의 수를, 엄청나네요. 컴퓨터가 계산한 최적의 수와 비교를 해서 선수 개인의 인지 능력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래프로 표시를 했다. 그래서 20명의 세계 챔피언, 이들과 대적한 4,274명을 합쳐서 모두 4,294명의 그래프를 완성했다. 모든 초대 세계 챔피언부로부터 2010년대 챔피언까지 모든 챔피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야,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 드러난 또 다른 특징은 선수들의 실력이 20세기를 지나오면서 꾸준히 더 좋아졌다는 점이다. 야, 이거 왜 그럴까요? 체계적인 연습 때문에 그런가? 19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선수들은 1870년대 무렵에 태어난 선수들보다 인지 능력이 8%가량 높았다. 그때 사람들이 뭐 특별히 멍청했다거나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특히 1990년대 실력 향상이 뚜렷했다. 연구진은 이것이 디지털 기술의 부상과 궤를 같이 한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연구진의 교수님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연구 결과를 보면 디지털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조건에서 자라난 현대인들이 인지 능력 발달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하다는 걸알수 있다. 체스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연습도 해볼 수 있고, 최적의 수를 두는 그런 것도 있어. 예전에, 딥블루였나? 뭐였죠, 제목이? 뭐였지? 딥블루였나? 뭐 그런 게, 체스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카스파로프라고 하는 그 체스 챔피언을 이긴 것이 1990년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1990년대 실력이 크게 좋아진 것은 새로운 정보 기술과 함께 성능 좋고 저렴한 가정용 PC의 체스 프로그램 덕분에 많은 이들이 체스에 쓸모 있는 지식을 습득하게 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인지를 어느 정도 발전시켰다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이번 연구의 한계는 체스 선수들이 대체로 특정 연령대에 들어서면 토너먼트 참가를 단념한다. 자신도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연구진은 이를 선택 효과라고 부른다. 그래서 선택 효과는 50세 정도부터 시작된다. 만약 선수들이 중단 없이 평생 동안 경기에 정기적으로 참가한다면 선택 효과의 영향이 줄어서 전체적인 인지 능력 곡선이 다소 빠른 속도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50대 이후는 참가를 안 해가지고 그때 데이터가 없지만 이제 그 데이터까지 합치면 이제 확 떨어지는 거, 그죠? 급격한 이 하락 속도가 보일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지 능력 그래프를 일반인에게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인지 능력의 꼭지점을 보여주는 데더 의미가 있다. 그렇다. 여러분,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떤 체스 선수들 보면 대체로 45세에 정점을 찍는데, 그거는 이제 뭐그 체스 선수들뿐만 아니다. 그건 일반인한테 적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어떻게 급격히 떨어지는지에 대한 그 50대 이후의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지금 그쪽엔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생각해도 인지 능력이 빨리 떨어지냐, 아니면 서서히 떨어지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아직 경험을, 50대가 아니기 때문에 경험을 못했지만, 빨리 떨어지는 게더 가속화된다는 게 저는 더 맞는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자, 그래서, 이번 결과를 따른다면 이미 35세라는 분기점을 넘은 사람들은 인지 능력을 더 높일 수 있는 시기는 지나갔다.
그러나 연구진은 신경세포가 모여있는 뇌의 회백질을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훈련시킨다면 뇌는 더 오랫동안 왕성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답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죠, 여러분. 근육도 그렇잖아요. 뭐 25세 이후로 급격히 줄어가긴 하지만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그죠? 어느 정도의 근육량을 유지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뭐 독서라든지, 제일 중요한 건 독서죠, 독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뇌를 조금 더, 뇌 노화를 좀 늦출 수 있는, 예, 그런 건 분명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뇌의 또 능력이라는 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다소 쇠퇴하더라도 이제 경험으로서 할수 있는 것들, 감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갈수록 원숙해지고, 그죠? 더 깊어지고, 그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그죠? 45세 이후로 뇌가 뭐 썩어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뇌에 관한 또 재미있는 또 연구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